사연이야. 자, 오늘 윗꼬리들하고 빵 쳤는디. 예. 자, 이 떨어지는 칼날에서 횡보자리는 회사가 재무가 이상 없다면 간다고 그랬죠? 이 안까지는 더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 부분. 자, 한번 재물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서현이와. 자, 자산 대비 60% 저평가고요. 2633억짜리 회사고요. 올해 실적이 최대 실적이 나오네요. 매출액도 약 7천억 정도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약두배 이상 늘어났고요. 당기순이익도 얼추 두배 가까이 늘어났고, 그러면 얘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네요. 더갈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 볼수 있겠네요. 자, 이평선을 갖고 싸우자고요. 자, 실적이 잘 나온 애들은 일단 이평선을 일선 갖고 대응을, 당분간은 일선 갖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이평선 일선 갖고 대응한다. 티웨이항공. 자, 올라가다가 약간의 눌림목이 나고 다시 조금 들러 올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손절가는 3,000원 잡으시고요. 이 전고점을 뚫으면은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요새는 이 상태에서 한번 올렸다가 다시 한번 눌렀다가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올라가면은 일단은 팔아보고 그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요. 일단 여기서 V자로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매집을, 자, 1,000원에서 450% 한번 400% 정도 갔다가 내려왔는데, 이 부근에서 저항을 한번 맞고 내려올 가능성은 3,000원 6,700원에서 맞고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에서 3,450원 이쪽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자고요. 한번 저 자리를 뚫었다가 죽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손절가는 3,000원 갖고 쌉니다. 자, 티웨이 항공 말씀드렸고요. K 네트워크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손절가도 없어요. 많이 가야 되죠. 이앞 전고점 뚫을 때까지, 6,400원 뚫을 때까지 그냥 내비두세요. 6,400원 뚫을 때까지 내비둔다, 안 내비둔다, 누구 내비둔다. 뚫고 당한 때 문의하자고요. 저도 돈이 있으면 이 주식은, 우리 가족들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냥 갖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어요. 저거 10,000원 이상 갈 때까지 그냥 내비둘 거예요, 저거. 그리고 저는 돈이 있으면 정말 사고 싶은 주식이다, 아니다, 사고 싶은 주식이다. 자, 화신. 판단에서 올린 데에서 또 지금 올리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데, 신규는 접근 금지고요. 자, 재물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프리미엄은 뭐한 6%밖에 안 붙어 있고요. 3,090억짜리 회사인데 올해 얘도 최대 실적이 나오네요. 여기서 한번 더 땡겨준다? 저는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가더라도 땡기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되니까요. 신규는 일단 금지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손절가 9,000원 잡으시고요. 이 자리 한번 더 힘있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힘있게 올라가면은 바로 문의를 한번 줘. 10,000원대 이상, 10,000원 뚫고 가면은 일단은 문의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10,000원 뚫으면요. 자, 성안. 요 근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내려오는 모습 보이는데요. 좀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손절가, 이 자리 깨지면 안 됩니다. 이 자리 너무 깊다. 자, 오늘 툭 치고 올라가졌는데, 908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들어 올리면은 1,250원대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성한.